고민이 될것 같아요. 정교하게 면을 노리기엔 좀 부담이 돼요. 그래서 파이브를 가야 될 것 같은데. 아, 세븐으로 갔군요. 두 번을 더 봤습니다. 네, 잘 쳤어요 지금도. 코너에서 깔끔하게 올라오네요. 네. 연속 6득점. 거침없는 스타일입니다. 지금 이 공이구가 지금 바뀌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거기에 대한 그 공에 대한 감각을 두 공을 다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, 네, 팀육 선수들이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은. 그런 가운데 김욱 선수는 이번에도 시원한 스트로크로 한 점을 더 뽑아냈고요. 1세트 초반부터 지금 많은 점수차가 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지금 공도 상당히 좀 어렵게 쳤는데 김욱 선수 어떤 공격을 할지, 네, 지켜봐야 되겠죠. 바로 왼쪽으로 끌어서 직접 노리는 길이 있습니다. 아, 뒤로 끌었어요. 뒤로 끌었습니다. 대단한 김욱 선수인데요. 이거는 뭐 득점 여부에 관계없이, 어우, 저런 자신감 좋습니다. 네. 지금 끌어야 하는 거리가 대대의 가장 먼 곳에서 먼 곳이거든요. 그렇죠. 이 정도면 묘기예요. 예. 네. 근데 조금만 더 얇게 맞았더라면 충분히, 네, 힘이 나왔던 상황이죠. 그렇습니다. 어우, 김욱 선수 대단한 감각이 있는. 네.